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 아로마 TV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향기로 말한 여자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꽤 더웠는데 괜찮으세요? 전좀 더웠습니다. 오늘은 라벤더 스토리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라벤더의 닉네임이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화학자이고 조향사였던 까테포세가 연구실에서 이 폭발 사건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화상을 이 라벤더로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 화상을 입게 되면 굉장히 쓰라리고 따갑잖아요. 그 쓰라리고 따가운 그 손을 라벤더 그릇에 떨결에 담구었는데 표피가 재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이 프랑스 화학자인 까테포세가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 아로마 테라피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의 닉네임은 바로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 라벤더는 에센셜 오일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사용되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벤더의 효능을 한번 보자면 이 라벤더는 일단 화상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화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피부가 그냥 타버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비전 냄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도자기 냄비나 비전 냄비를 많이 쓰는데 어느 날 비전 냄비 뚜껑을 딱 잡았는데 너무 뜨거운 상태여서 이 엄지손가락부터 이 손가락이 다 달라붙어서 이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라벤더를 발랐을 때 너무 따가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따가운 게 가라앉았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여기가 보면은 하얀하게 탁탁한 상태에서 피부가 흉터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말랑말랑해지고 일주일 되더니 완전히 아물어서 지금은 제 손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제 피부 미용인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을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화상 때문에 피부를 만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라벤더 덕분에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지금 정상입니다. 이거 이외에 라벤더를 통해서 화상을 치료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출간한 향기로 말하는 여자란 책에도 아기 6살 되는 아이의 다리에 화상을 입었을 때 라벤더를 통해서 치료한 그런 임상 사례를 책에다가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벤더는 효능이 뭐 화상 치유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미용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나 또는 여드름, 쓰라리고 따가운 증상이나 특히 이 볼에 붉어지면서 좁쌀 같은 트러블들이 막 생길 때이 라벤더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캐리오일에 뭐 조조바나 마카다미아나 하이필크림 같은 캐리오일에 섞어서 에센스로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아로마 테라피 매직 크림, 아로마 테라피 베이스 크림이죠. 거기에 라벤더를 섞어서 바르셔도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이 라벤더는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노화 피부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탁월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는요, 수면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고성 라벤더 농장을 방문했을 때, 이 라벤더 꽃에 보시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얘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한 색깔 보라색을 갖고 있고 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얘네들은 제가 꺾어온 아이들이어가지고 꺾어서 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어서 꽃이 시들고 딱딱한 꽃이 말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핀꽃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요 꽃에 모기가 코를 박고 여기 안에 코를 박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 모기들을 떼가지고 손바닥에 얹고 대표님이 농장 구경을 막 시켜주시는데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푸르륵 이게 푸르륵 날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잠에서 깬그 작은 생명체가 그 모기가 꽃에서 나오는 수면 호르몬, 이 수면 호르몬에 취해서 잠이 든 겁니다. 모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피웠습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들에게, 10명 정도 불면증 환자들에게 라벤더 향을 에센셜 오일 피워줬더니 7명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혈압이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라벤더 에센셜 향을 맡으면 가슴이 발랑발랑발랑해서 오히려 잠이 잘안 옵니다. 이때는 키솝 에센셜 오일을 피우거나 베개밭에 뿌려주게 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고혈압이거나 또는 혈압이 정상일 경우에는 라벤더 향을 피우거나 뿌려주거나 맡기만 해도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지만 저혈압일 경우에는 히솝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는 이 라벤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티트리와 함께 반반 섞어요. 그 반반 섞은 것이 제품이 뭐냐면 제가 개발한 상품 중에 메디센트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메디센트라고 하는 이 상품은 무좀이 있는 곳에 직접 원액을 바르거나 상처가 났고 피가 나는 곳에 원액을 바르게 되면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특히 모기가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도 원액을 바르게 되면 진정 효과, 피부 진정 효과와 살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피부를 아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벤더 에센셜의 효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제가 치약으로 사용할 때는 라벤더 티트리, 제라늄과 페퍼민트 1대1대1대1로 섞어서 뭐 10ml 공병이면 각각 50방울씩 동일량 10ml 공병에 담아서 한두 방울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구강의 염증들, 잇몸의 염증들이 이 염증들이 살균되면서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와 입냄새를 빨리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치석이 많이 끼는 경우에는 그 치약을 면봉에 떨어뜨려서 묻혀서 그 치석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하루에 한번 정도 그 부위만 닦아주게 되면 미백작용도 있고 치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벤더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데 이렇게 줄기와 꽃을 그대로 베어서 저온으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벤더를 만나러 불가리아에 갔습니다. 장미를 추출하고 나면 장미가 보통 5월 말에서 6월 한 중순까지 따서 다 추출을 하고 나면 그 증류기에다가 라벤더 꽃을 이렇게 줄기와 꽃을 다 베가지고 증류기에다가 집어넣고 저온으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가리아 라벤더를 선호하고 불가리아 라벤더만 고집을 하고 있냐면 불가리아 라벤더는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서 추출되고 있는, 재배되고 있는, 라벤더 프렌치라고 하죠. 라벤더 프렌치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약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가글인 했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불가리아 라벤더는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저희가 농장을 방문했을 때 해발 1000m 이상 되는 바로 고지대에서 이 라벤더를 재배하고 있어요.
있었고요. 장미와 함께 그 장미 계곡에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따가운 곳에서 이 라벤더 농장이 있었습니다. 종은 똑같은 종이 잉글리시 계열의 라벤더에서 추출하고 있는데 보통 라벤더는 30가지 정도 이상의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잉글리시 계열의 라벤더만 애쉬인숄 오일로 추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이 라벤더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고집하는 건 불가리아 라벤더를 고집하고 불가리아 라벤더가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에 가글인을 해도 되고 또 구강을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도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못 넘어가도 독성이 없어서 안전해서 불가리아 라벤더를 1년에 한 150kg 정도를 한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벤더로 마음 상처 달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의 라벤더는요. 힐링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라벤더 향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15가지 중에 잠재의식 향 중에서 라벤더를 선택하는 분이 있고 라벤더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벤더를 거부하는 분들보다 라벤더를 향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힐링이 필요해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의 어떤 무게감, 삶의 무게감, 또는 이쪽 어깨에 곰 한 마리, 뭐 곰 두 마리, 곰 세 마리, 특히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친 마음,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나 또는 부담감이 아주 심할 때 라벤더 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라벤더 향을 선택하는 분들의 잠재의식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고 싶고 또 혼자 살고 싶고 멀리 여행을 가고 싶고 지금 여행의 짐을 늘 싸놓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라벤더 향기가 약간 비릿한 향기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시골에 엄마가 계시는 시골의 향기, 시골의 풀냄새 이런 향들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 특히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태아 때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되지 않았을 때 라벤더 향을 좋아하는데 이 라벤더 향을 맡게 되면 정말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저 지금 이 라벤더 꽃 속에 이게 파묻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방송을 하는데도 약간 졸음이 너무 많이 릴렉스가 돼서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어딘가를 막 떠나고 싶거나 뭔가를 막 포기해버리고 싶거나 나도 모르게 좀 슬픔이 몰려오거나 누군가가 그립거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면 내 잠재의식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라벤더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이 라벤더 8방울을 욕조에 떨어뜨리고 입욕을 하셔도 치유가 되고요. 또는 코끼리 램프에 피우셔도 치유가 되고 또는 원액을 그냥 이렇게 향기를 맡아도 되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으셔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처럼 편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라벤더를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